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요. 이 전기료 누진제와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기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10월 24일 공동주택 LED 조명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와 해피 LED 드림 금융모델 사업 공동협력 협약과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파트는 앞으로 프리미엄급 LED 조명 교체 시 공동구매를 통해 특가로 부담 없이 조명을 구입할 수 있고 업계 유일의 AS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1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성공 사례와 개선할 부분 등을 분석한 후 50여 개 단지까지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10월 24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시 관계자와 수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전광역시 공공서비스 디자인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10월 26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대형 건축물 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